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너무 고생을 했어요. 노동하면서 힘들게 힘들게 외삼촌의 집에서 성공을 나서 해서 외삼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은혜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가 있는 곳에 가서 평안하게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야곱의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에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챈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에서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죠. 아버지 집의 형에서는 이미 아주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적인 신앙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많은 일에 관심은 있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연약하디 연약한 존재로 서 있습니다. 야곱이 생각했습니다. 형에게 사람을 보내서 잘 이야기하면 20년이 지났으니까 좀 이해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형 에서를 설득하는 가운데 형이 놀라운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아우 야곱을 만날 것이다 라는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야곱에게 알렸습니다. 야곱은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혼자 있을 때는 자기만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열심히 도망가서 살면 됐는데 이제는 많은 재산이 있는 것입니다.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가족도 엄청난 가족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었던 재산, 가족, 자녀도 위기 상황에 섰을 때 내게는 큰 짐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내 인생의 짐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자기 손에는 많은 재산이 있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정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내려놓자. 그래서 야곱은 홀로 남기로 결정하고 모든 가족들을 얍복강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모든 짐승과 재물들을 다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본문 24절에 말씀해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부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서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야곱을 존경하고 있는데 이제는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홀로 모든 것을 버리고 남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인생에 지금까지 모았던 재물 다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그 인생의 중요한 가족들 다 떠나보내고 홀로 야곱은 가만히 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과 일대일의 대화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처음은 만만하게 생각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응답 안 하시면 두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혼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안 되면 도망칠 것이다. 이 생각이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부족함을 느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시 멈추어 서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분주하여서 열심을 다할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여 보았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내 인생에 홀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게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떠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살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3개월의 시간의 안식일을 보내면서 내려놓음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녀들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 교회를 내가 붙잡고 가야 한다라는 많은 생각들이 있었는데 3개월의 시간을 통하여 내려놓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얼마나 부족한 점이 많았을까 생각하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필름처럼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번 흔들어 볼까요? 그 필름처럼 지나가는 얼굴에 내 얼굴이 있었을 것이다. 네, 다 있었어요. 정말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잘 못했던 점, 부족했던 점들을 떠올리면서 많은 생각들을 한 일이 있습니다. 아, 정말 그때는 고마운 일인데 내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부족했구나. 내가 내 힘과 능력 믿고 의지하여 많은 성도들에게 아픔을 준 적도 있구나 생각하면서 내려놓으니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은혜를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그는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부유합니다.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존경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니까 새로운 눈이 띄어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확신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씨름이 얼마나 격한 씨름이 되었든지 벌써 새벽이 되었는데도 그 씨름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아, 씨름을 했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실제적으로 씨름을 했다기보다는 필사적으로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붙잡고 필사적으로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새벽까지 기도했는데도 기도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기도 제목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해주십시오. 형 에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는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안 되면 도망치겠습니다. 내 힘이 있습니다. 나의 두 다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땡큐, 감사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신다면 나는 지금 이 두 다리로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밤이 맞도록 기도하니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두 다리는, 건강한 다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방해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만은 좀 지켜주세요. 이거는 안 됩니다 라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고집스러운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에게도 하나님, 형 에서에게 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계속해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야곱의 마지막 보루였던 두 다리의 허벅지 관절을 탁 쳐서
탈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팠을까요? 과음을 치면서 자신을 쳤던 하나님의 사자의 얼굴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이건 내려놓아야 한다. 내가 하는 일인데,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인데 너는 왜 그 힘을 빼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눈빛을 보고 야곱은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임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려놓지 못했던 두 다리의 힘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은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하는 일임을 가르쳐 줄 때 야곱은 큰 은혜를 받고 감격과 감사로 서게 되었습니다. 26절의 말씀도 보실까요?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나를 세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탈골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야곱에게 나로 가게 하라, 나는 이제 싸움 그만하겠다라는 기권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에서 누가 이긴 것입니까? 야곱이 이긴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자는 승리의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야곱의 인생의 힘을 다 빼고 나니까 야곱이 오늘 26절 후반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 의미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생결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야곱이 눈물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니면 내 힘도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야곱의 입술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아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 다음 뭐예요? 울며 그랬어요. 이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눈물샘이 터진 거예요. 자기에게 힘이 있을 때는 눈물샘이 없었어요. 하나님 안 해주면 내 힘도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는 했는데 자기 몸에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본 야곱은 눈물샘이 펑 터져서 울며 천사에게 축복을 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밑바닥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거친 인생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귀족처럼 왕자처럼 시간을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은 이제 자신이 외삼촌 집에서 종로로 타면서 거친 인생을 보낸 그 인생, 여러분 거친 인생을 보낸 사람들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거치게 살았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눈물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나서 자신의 몸의 힘을 쫙 빼고 나니까,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몸의 힘을 쫙 빼고 나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몸에 힘이 빠져야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눈물샘이 있는 거예요.
내 몸에 힘이 빠지기 전에는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그 인생에 하나님은 눈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야곱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엎드려짐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때 축복을 받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순간, 내 몸에 힘을 빼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게 물질이 있다고요? 내게 잘나가는 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내 인생에 힘을 빼지 않으면, 내 몸에 힘이 빠지지 않으면 엎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가 내려놓지 못했던 것은 잘 달리는 두 다리였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힘을 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을 때, 밤이 맞도록 기도했지만 응답의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내려놓고 더 내려놓았습니다.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토록 말랐던 메말랐던 눈물이 펑펑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울며 축복을 구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울며 기도했던 순간 있지 않으십니까? 간절함으로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지켜주십시오, 내 인생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그런 놀라운 간절함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빼야 할 때 우리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몸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힘을 주셔서 저 형 에서를 능히 무찌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야곱처럼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더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로 더 내려놓는 것은 자기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절하게 배합하려는 혼합주의를 부리는 거예요. 내 힘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어서 이 힘으로 모든 것을 하겠다는 혼합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이 더 내려놓는 사람들의 힘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의 힘을 다 뺀 야곱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28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이 야곱이라는 뜻은 남을 속여 이기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잔꾀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어떻게 저를 축복할까를 생각하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야곱이 쩔뚝쩔뚝 거리면서 얍복강을 건넜습니다. 지금까지는 비겁하게 짐승들 먼저 보내고 가족들 보내고 이쁜 부인 제일 나중에 두고 그 뒤에 자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빼니까 쩔뚝쩔뚝하면서 제일 앞자리에 서서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33장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그토록 두려워했던 에서, 형 에서의 존재가 20년이 지나서 분노 때문에 군사 400명을 끌고 온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이어야 한다는 눈물샘을 터뜨리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쩔뚝쩔뚝하면서 그 길을 걸어오는 동생을 보고 마음이 쫙 녹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하고도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처음으로 가장의 모습, 처음으로 영적 가장의 모습으로 제일 앞장서서 비록 걸음도 걷지 못하는 형편과 처지에 있지만 제일 앞장서서 형 에서를 만나는 이 장면이 얼마나 감격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그는 일평생 허벅지 관절의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더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의 눈물샘이 회복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 마지막에는 믿음이 이긴다라는 그러한 간증으로 일평생 야곱이 하나님께 섰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 내려놓아야 한다. 내 몸에 힘을 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임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 기도 응답 안 된다고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힘을 빼자, 힘을 빼자. 내 몸에 힘을 빼고 눈물샘을 회복하면 다 된다. 기도하겠습니다.